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0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강서구청 카카오톡 채널을 공식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섭니다. 강서구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47곳에 화재 상황에서 유독가스 질식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습식 방염마스크 3,000장을 지원했습니다. 강서구가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돕기 위해 자전거 무료 세차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강서구가 강서구청 카카오톡 채널을 공식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섭니다. 강서구청 채널을 구독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 서울 강서구청을 입력한 뒤 채널을 추가하면 됩니다. 채널에서는 동영상 이미지를 활용해 축제, 행사, 공연, 생활정보, 문화관광 등 구정 전반에 걸친 구민 관심사를 전달합니다. 또한 채널을 통해 구의 대표 홍보 매체인 강서 까치뉴스, 누리집, 구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도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며 화재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강서구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47곳에 화재 상황에서 유독가스 질식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습식 방염 마스크 3,000장을 지원했습니다. 강서구가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등 종합사회복지관 10곳과 장애인복지시설 32곳, 노인복지시설 5곳 등 모두 47곳에 특수습식 원단으로 제작한 마스크를 지원하고 배포했습니다. 제공되는 방염 마스크는 유독가스를 막아주고 호흡은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보통 마스크와 같은 모양으로 제작돼 쉽고 빠르게 착용할 수 있어 화재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염 마스크 관리를 돕기 위해 아크릴 보관함을 함께 지원했으며 또 발광 스티커를 부착해 어두운 데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유 자전거 따릉이가 가장 많이 대여된 곳, 바로 강서구였는데요. 강서구가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돕기 위해 자전거 무료 세차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강서구는 구민들이 자전거 관리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강서구 견인 차량 보관소 입구에 자전거 세차장을 마련했습니다. 운영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며 주민 누구나 별도 예약 없이 자전거를 가지고 방문하면 세차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차는 고압 고온 스팀 세척기를 사용해 물 사용량이 적고 세제가 필요 없어 친환경적으로 환경 오염도 줄였습니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엔 운영 장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5일 제4차 본회의로 패배하며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16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처리됐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는 등 내실 있고 알찬 임시회가 됐습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83회 정례회는 다음 달인 11월 15일 개회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